안녕하세요. 오늘은 능률김 중학교 2학년 교과서 3단원에서 하기 좋은 활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단원의 주제는 문화이고요. 본문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상징물에 담긴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 60페이지에 읽기 전 활동으로 본문에 나오는 전통적인 문양들,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것들을 자유롭게 써보는 활동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알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개별 활동과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알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실시간 협업 툴로서 파워포인트를 동시에 여러 명이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뭐 텍스트, 링크, 이 모든 것들을 한 화면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알로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학생들이 링크를 받고 들어왔을 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할 내용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 형태로 적어두면 학생들이 확인을 하고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학번 이름으로 입장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 이름으로 입장을 했나요? 아니라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확인했으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모든 모둠원이 학번 이름으로 입장을 한게 확인이 되었다면 오른쪽에 이 사진들이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상징물의 사진들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서로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사진 아래에 적어 보도록 했습니다. 이때 영어로도 가능하고 우리말로도 가능하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대로 뱉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이건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각자 모둠원이 하나의 상징물을 선택해서 본인의 캔버스를 제작을 하는 건데요. 겹치지 않도록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나의 상징물을 선택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선택한 상징물을 사진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각자 개별 페이지를 추가해서 자신만의 캔버스를 만드는 건데요.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식은 왼쪽 편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 추가가 되고요. 저는 페이지 제목을 반드시 학번 이름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학번 이름으로 적어야 누가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번 이름을 페이지 제목으로 하도록 했고요. 각자 모든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친구가 만든 캔버스에 한개 이상의 코멘트를 남기세요라고 했는데요. 코멘트를 남기는 방법은 다른 친구가 만든 캔버스에 가서 왼쪽에 말풍선 모양을 클릭을 하고요. 본인이 코멘트를 남기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면 나중에 이 캔버스를 작성한 해당 당사자가 본인의 캔버스에 남겨진 코멘트를 확인하고 수정 보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알로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결과물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스티커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 그리고 사진 등을 활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손재주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고요. 끝난 후에 발표를 할 때에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사이트에서 바로 열어서 같이 보면서 발표를 할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